발더스 게이트에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이제 엔딩 볼것 같거든요.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죠. 너무 금방 엔딩 봐버리는 거 아니야? 저번에 이제 아비자갈를 잡고 마무리가 됐었죠. 아비자갈를 잡은 걸로 인해서 이벤트를 보여주지는 않나 보네요. 예, 안 끌려갔으니까 일단 나갑시다. 입구로 돌아왔. 엘민스터가 나왔습니다. 야, 얼마 만이냐? 와, 발더스 1 초반 이후로 처음이죠? 진짜랑 만나는 건? I must admit you've changed more than a little since the last time we met, before you were straddling the world with your power, so to speak. Watching your progress, well, not as much as I likely should have. Have you ever고라이언 선택에 wondered맞길 what바라고 havoc the있다. Baal Spawn have caused up and down the coast? The havoc you've caused personally? No, I don't su- We Harpers have been working tirelessly for weeks now to prevent the panic from reaching a boiling point. 야, 전에는 내가 켄 사이로 혼친이었지만 지금은 As I파티거든요. understand it, though,친구들도 it's 있는데 nearly at an무서울 게 end. 없지. I have to leave again soon.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Can't거야. help you much, but I can help you a little, whether you like it or not. 나 이제 방향성을 It's 알려주죠. important that this all ends soon. 게임 이해 못할까 봐 엘미스터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것봐 유저한테. 친절하네. 로그 사이먼 하바리안. 계속 나 배신 때려던 녀석이죠? 로그였어? 왜 근데 그렇게 차원 이동 방법을 막 써? 밀수꾼 동굴에 있어. There may be another way in, but you'll have to find it on your own. 밀수꾼 동굴로 가라 이 말이죠. Must 일단 대기 한번 때리고요. From this point on, attaining your destiny is 타고 감소했네요. 야, entirely 역시. fair. 근데 나 이거 멀티 클래스 괜찮은 것 같아. 뭐 듀얼 클래스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타코도 아직까지 감소하고 레벨도 상당히 높은데. 힐링 갑시다. 그리고 아비지갈의 이제 드래곤 브레스. 드래곤 쪽 녀석들 드래곤 브레스 때문에 제가 이제 용광패를 꼈었는데 화절을 위해서. 화재 몇이니? 화염 25죠? 50이죠? 이제 빼도 되겠죠? 이제는 이제 램을 줍시다. 너는 무기 필요 없잖아. 램을 줍시다. 근데 이 램이 나는 터진지 모르겠어. 그 램이 그 보스급한테 터진지 그걸 모르겠네요. 양손무기 하나 찍혀있고요. 양손무기 사실 하나만 찍어도 꽤센 편이기 때문에 육축봉도 하나 찍혀있네요. 아주 애매하게 찍혀있네. 그래도 램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램이랑 카르소미어 든 녀석 하나씩 있으면 든든하죠. 쌍수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강력하진 않네, 얘는. 너가 원거리를 좀 해줘야 돼. 그래. 너가 이제 근거리로 가고 넘겨줘. 이게 맞는 것 같다. 붙지마. 자, 이렇게 합시다. 야, 이걸로 이제 근접 셋에 넷이네. 너도 원거리지? 됐습니다. 얘도 이것도 있고 장비가 굉장히 빵빵하죠. 지금 최종 세면이 다 나왔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나가자. 한번 갔다 갈까? 간이 차원문? 모처럼 왔는데? 아, 내가 보지도 않고 나왔네? 돌이깨 전기, 돌이깨도 다시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럼 간이 차원문 갔다 와야겠다. 비탄의 검 그람 10% 확률로 2에서 12 도피해. 되게 별로죠? 너무 별로다, 야. 인간적으로 심하게 별로네. 라벤저는 고정인데 혹시 업그레이드 되나? 안 되겠지? 안될 겁니다. 아마 이제 카르소미어 말고 안될 거예요, 업그레이드는.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카르소미어는 팔라딘밖에 못 끼는데. 하이어빌 없으면은 도적 하이어빌. 양손 무기 제대로 쓸 거면은 육축봉이나 도끼창 쓰라는 건데, 육축봉은 약간 중간 단계의 무게 좀 약하죠. 도끼창이 제일 센거 같아. 양손 무기 쓸 거면은 팔라딘 아닌 걸로 뭐 시프 안에서 그냥 순수 전사라던가 그런 식으로 쓸 거면은.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이걸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선택지 나올 때까지 넘어간다 그랬는데 안 넘어가네요. 예. 비타 내검 있네. 있네? 아, 5,000원 있어야 돼? 5,000원 갖고 오겠습니다. 나 원래 스페이스바랑 클릭이랑 같이 누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또 업글돼? 파이브 되나 보다. 블루드래곤 갑주. 야, 돈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일단은 돈 먹으러 갑시다. 좋은데. 어제 아이템을 맞추지 말고 아비지갈 잡고 아이템 맞췄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래야지 약간 볼거리가 다 풍성했는데 생각이 짧았어 내가. 올라갑시다. 야, 너 진짜 장사 많이 받는다. 야, 너 여기 있는 게 신의 한 수다 진짜. 내가 목숨도 구해주고 장소 다 해주고. 여기서 이제 호비 물약이 필요 없잖아 이제. 판매하고요. 석가지 필요 없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몰랐어요.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스페이스 반도 아니었지만 당국료 필요 없죠? 저런 이제 당국료 같은 거 필요 없지. 선율의 사슴갑주 드래곤의 재앙. 드래곤의 재앙이 드래곤 추가구나. 괜찮네 의외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전판갑 라일락 코르 레드 드래곤 비닐. 레드드래곤 갑발을 내가 안 만들었어? 밤의 선물 요새 균형자 살수 만화의 활. 아, 이거 누가 쓰냐? 실망이네. 간통자 필요 없죠? 분기철도 필요 없죠 이제?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야마토 사실 이거를 팔 필요는 없고. 야, 이거 왜 여기다 넣었으나. 치타 속도의 아뮬렛 향상된 가속 하루에 한번 이동 속도가 빨라짐. 저주마법봉 주문 타격 마법봉. 아, 이거 타격도 아니면서 주문 타격이야. 저주 구름 거인의 물약. 야, 이거 진짜 비싸다. 쉽지 괜찮아. 장비 꽤 괜찮아. 발로나의 투구 정화자. 변종검. 야, 변종검 찍었어도 꽤 괜찮았겠는데. 변종검 추가 피해 붙은 게 맞네. 단검 타격 이제 별로 없는데. 야, 더 줘봐. 얼마였어 지금 나? 56,000원. 5만원 5만원 보석까지 싹 정리합시다. 야, 이거 편하네. 개 꿀팁 좋구요. 로그스톤 스타 사파이어 있으면은 나뭐 해준다 그랬나? 스파 사파이어 빼자 그럼. 어차피 뭐 엔딩까지 모을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때? 얼마나 한다고 저거. 두루마리 보관함 다팔 거죠 이제? 여분 쓸 것도 없고 회복도 다 있고. 석화 지니 이 정도면 되겠다. 갑시다. 댕댕이 또 간식 달라고 짖네. 잠깐만요. 자, 이제 아이템 맞춰서 싹다 훑어보고 가도록 하죠. 5,000원도 없었는데 돈이 왕창 생겼어요. 한꺼번에 봅시다.
장면 진짜 많이 만들었어. 사실 내용 자체가 별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DLC가 이런 거 막 넣어놨어야 됐어. 돌이끼에 마지막 하나 더 해주고요. 전기가 더해지는 거죠. 불냉기 산성에서 독이 추가가 되고, 이번에는 이제 냉기가 추가됐습니다. 아이템 기술 슬롯에 맞으면은 다섯 개가 뜨는 거죠. 111111 이렇게. 더 보석이 아직 안 되네. 저그너트 돈 되지? 66,000원인데 되겠지. 이제 없네요. 자, 좋아요. 야, 이거 디자인 약간 다른데. 전기장 90%? 괜찮네? 야, 전기저항 낮은 녀석 어딨어? 냉기보다 전기 넣어야지. 왜냐면 전기 데미지가 훨씬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왜냐면 냉기는 기술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들어올 일이 없죠? 냉기 데미지 피해를 입히는 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입냐? 왜 못 입어? 아, 제한이 있구나. 와, 이거는 좀 역겨운데. 역겹스. 자네는 마저 높은 게 그냥 나은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전기 주자. 왜냐면은 얘는 체력이 낮으니까. 아직 맞을 일 별로 없어. 배웅 면역 뭐 돼 있는데 너무 낮아. 94면은 97도 낮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쟤는 선택지가 없어. 쟤 왜 저렇게 약하냐, 근데? 너 왜 이렇게 방어력이... 장비 때문에 그렇구나. 아...씨... 너 저항 몇이야? 탑을 갈래? 너가 입는 건 좀 오반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있어야 돼. 원거리한테 주면 좋겠는데 원거리가 없네 지금. 이게 좀 아쉽다. 괜찮은 장비인데. 민첩 붙은 게 낫죠, 나는? 들어가 있어. 아바지갈의 결계석 이거 필요 없죠, 이제? 아, 넣어놓자 그래도. 가우스의 눈알, 비탄의 검 그람. 그람 업글 된 거죠? 있네. 업글 되는데 플러스가 똑같네요. 좀 그렇네. 업글 됐는데 된 것 치고는 똑같네. 업글이 있구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군요. 거의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파이터 섞여 있는 직업도 못 쓰게 만들었네. 10% 독피에. 아, 이거라도 좀 보정해 주지. 솔직히 카르소비어랑 너무 차이 나잖아. 30%로 해줘도 약할 것 같은데? 마저 5% 올려줍니다. 마저 50% 올려주는데. 죽음 내성을 실패시 레벨 1을 잃는다. 마이너스 5 페널티 죽음 내성이면은 나름 들어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괜찮네, 이거는. 때릴 때마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이거는? 마법 안 쓰는 보스 상대로는 더 괜찮을지도. 이거 괜찮네? 괜찮네요? 하지만 내가 쓸 건 아니죠? 내가 쓸 단계 무기는 아니고. 힌도의 파멸. 모든 죽음 주문 효과 면역. 야, 이건 너무 좋다. 이거 솔직히 너무 좋다. 이거 레벨 후달리는 애들한테 줘도 좋겠다, 야. 상급 회복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고요. 레벨 흡수 무효화. 정신박해, 혼란, 강란, 질병, 중독 치유. 대상 완전 치유. 이거는 뭐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예. 상급 회복이 시연 시간만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카타나 자체가 이제 1을 10이라는 굉장히 높은 공격력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죠. 좋은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좋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좋네 그냥. 준수하게.
쓸수 있는 애가 좀 제한이 있다. 제한이 좀 크네. 카타나가 너안돼 있지 얘는. 얘는 와키자시지. 카타나 있네. 너 카타나 쓰면 되겠다, 야. 괜찮네. 상태 이상 면역은 없지만 죽음 효과 좋은 면역이 있으니까 마법 저항도 있고. 아, 응답자 괜찮은데? 아야, 데미지를 보고, 역시 1에서 10이 낫지. 조금 아쉽긴 하네. 이걸 빼고, 일로 옮긴 다음에 비교를 해보자. 이게 다야? 이건 가져가야죠. 힘도 붙여주고, 레벨업 면역이니까. 화염 피해도 붙어 있고요. 바꾸자. 야, 방어도 4라운드 동안 이 페널티 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중첩 되나? 아주 고민된다. 마지 몇이야? 마지 10이야? 마지 10이면 없으나 많아 있으나 많아야. 아, 좀 애매한데 얘가 킬라니까. 아, 돌이깨는 줘야죠. 돌이깨, 영겁의 돌이깨 플러스 5. 다섯 개나 붙어 있습니다. 다 흔들 수 있는지나 모르겠다. 자유행동 붙어 있어? 아, 이러면은 느려지잖아. 치타발 적용 안 되잖아. 야, 피해 올라간 거 봐. 1씩 더 올라갔죠? 굉장히 괜찮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추가 피하면 10이야. 굉장히 괜찮게 올라갔네. 근데 이거는 줘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끼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얘는 느리지더라도 느려지더라도 얘는 이제 상태상을 약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행동이 좋긴 한데, 아 이거 근데 좀 아니지 솔직히. 느리잖아. 아좀 아쉽네.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 끼고 있어봐. 이거라도 껴라 이거. 이거 끼고 똑같죠? 끼고 있어. 아, 진짜 저건 예상 못했는데 자유행동이 붙어 있구나. 그 이제 저그노트 골렘 하루에 한번 저그노트 골렘을 소환. 이 구문 철골렘을 몇 무릎이야? 솔직히 지금까지 오면은 돌골렘, 철골렘은 상대도 안 되거든요. 예. 최고 티어 골렘이랑 진흙 골렘 정도가 이제 불편하죠. 철골렘은 뭐 있으나 마나지 솔직히. 다섯 번까지 대신 흡수한다. 이거 괜찮네. 이런 기능이 있구나. 시전자 보호가 있네. 나 한번 싸워볼까? 골렘이랑? 진흙 골렘은 엄청 약했어. 비코니아 왜안 내려고? 로고, 로고. 써보자고. 그 너는 이거 말고는 딱히 뭐. 봐봐. 바로 걸어주네. 야, 사이즈는 상당하죠? 엄청 세 보이죠? 생긴 거는? 오? 어? 이렇게 쎄? 오, 야, 철골렘이 아닌데? 아, 철골렘도 센 편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진 않지. 아, 야, 이제 엄청나네? 잠깐만. 엄청 세잖아. 아, 물론 플래네타가 이기겠지만 한번 붙여보자. 오, 야, 진짜 강하네? 아, 나 이렇게 쓸줄 몰랐어. 엄청 세네. 아, 한번 붙어봐. 시전시간 몇이냐, 이거? 아, 60초야? 60초면 쓸만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잠깐만. 플래네타 몇이야? 아, 플래네타는 비교도 안 되네. 붙어봐. 나약한 녀석. 야, 근데 세긴 하다. 괜찮네. 내가 너무 아팠어, 방금. 나 사격 피해 50%까지 붙어 있는데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투구 어디 갔냐? 아, 내 투구를 만든 건가, 이걸로? 아, 그런가?
아, 투구 없네, 지금? 어. 왜 어디 갔어? 됐어. 발도란 투구 쓰면 돼. 좀 고민했거든요. 발도란 쓸지 말지. 쓰자, 이거 발도란. 어제 아프더라고. 한번 다시 싸워볼까? 리벤지? 야, 이걸 여기까지 와서도 발도란을 쓰네, 내가. 한번 더 해봐. 야, 방금 좀 허접했다, 내가. 어차피 드래곤 상대로 너무 못 버티더라고. 야, 그래도 꽤 세긴 하네. 야야야, 야. 그래도 강하긴 엄청 강하네. 투구 하나 차이로 이겨버렸죠? 약간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자, 나갑시다. 이제 바로 발타자를 해체하러 갑시다. 그 수터들 오늘 해체하는 날이야. 갑시다. 생각보다 길지도 모르겠는데. 경험치 개꿀로 주는 곳이죠? 원래 여기 오기 전에 발타자 부하들이 공격을 오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무 금방 와버렸나봐, 내가. 야, 아, 진동권 맞고 직사하는 거 진짜 개오바야. 아씨. 너무하네, 진짜. 와봐. 여기서 허프 걸고 들어가자. 신상아님 써주고. 아냐, 이거 쓰지 마. 이거 써. 일단은 탱킹 위주로 하고, 진동권만 안 맞으면 되잖아. 그리고 너 카타나 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진동권 맞으면 즉사하니까. 아, 괜찮긴 하네, 인도의 파멸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수업에서 씁시다. 이렇게 쓰고. 너희는 뭐 알아서 방어 걸었잖아? 방어 조화가 있어서 방어 팡팡 올려주고요. 스탠바이 준비해. 온다. 뭐야, 말도 안 하고 때려? 독한 녀석. 너왜 완써? 야, 뭐야, 얘왜 이래? 왜안 걸렸어? 어우, 야. 솔직히 팔만한 장면 아니거든요. 돈도 충분하고. 가자. 처리해. 꺼놓고요. 약간 취소됐나 보구나. 아, 야. 취소됐나 보군요. 플레이터 소환하고, 너는 소환만 하기에는 지팡이가 너무 강하다, 야. 얘는 이제 버프 걸어서 풀파워로 싸울 수 있게. 그 주인공은 죽음 내성 자체가 높은 데다가 목걸이가 뭐였냐 지금. 어, 이걸로 바꿨네? 아, 괜찮아. 아, 주인공 내성 굴림 자체가 높아서 문제 없겠죠? 야야, 풀렸냐? 안 풀렸어 아직. 아, 야, 근데 얘는 맞으면 죽는데? 아씨. 자이라가 너무 약해. 자이라가 좀 아니야. 야, 그냥 가 싸우자. 아, 더 길게 볼거 없다. 쭉쭉 소환하면서. 너 줘야겠다, 야, 아무래도. 왜냐면은, 자이라가 너무 아파. 일단 소환하고, 한 템포 빼주고, 자, 일단 싹 시동 걸어놓고 들어갑니다. 아직 보호 쓸 정도 아니지? 아, 너 뺐냐, 나 장갑? 어디 이거 써 그럼. 그렇지. 몸빵 잘 대주고 있죠? 계속 썼고요. 크, 얼마나 예쁘게 들어갈지 감동적이구만. 아, 순위스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네요. 어우, 예, 3연발. 반짝가루 한번 뿌려주고 연구 파티 해야죠.
어, 우리 애들 괜찮냐? 아, 너 저항 있어서 괜찮지? 좋아요. 너무 많이 꼬라박았나? 시작하자마자? 좋아. 아, 풀렸다. 해키샤, 지니 소환, 지니. 여긴 지니지. 해키샤도, 아, 해키샤가 괜찮을랐나? 잡몹이 많으니까? 해키샤로 가자. 아뮬렛 파워를 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아, 좋아. 야, 진짜 열심히 싸우는데 그냥 둬도 되겠는데. 야, 강하구만. 몽크는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상한지 시동 걸잖아 쟤네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애들이야. 히오차라 이런 히오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준비해, 원거리 스탠바이 해. 그렇지. 아우, 진짜 세다. 야, 우리 파티 추가 없네요. 저희랑 다르게 성문 열쇠. 이거 펌 뭐야? 다 가져갈까? 어차피 이제 남는 게 그거니까. 돈을 얼마나 퍼준 거니? 이런 거 다 넣어놔. 식별하는데도 한 세월이다, 야. 갑시다. 자연스럽게 들어가. 근데 여기로 들어간. 아, 맞다, 이 위로 올라가 있구나. 구조가 참. 이제 켭시다. 가자고. 바로 발타자 있는 데로 왔네. 아, 우리 이렇게 잘 봤나? 아, 이거 시간이 너무 금방 가. 25분이야. 여기서 밝혀지는 비밀. 자, 빨리 없애버리겠어. 넌 뒤질 줄 알아. 점사야. 어디서 가나 그 입을 놀려. 죽었어. 야야야, 그건 오바죠. 더러운 몽크 녀석이 물리 데미지 내성도 없는 것들이 건방지게. 이 모에는 안 된다. 진동권 맞으면 죽는. 아, 얘 죽이면 이렇게 끝나나? 몽크는 마저는 엄청 높은데 물리가 너무 약하다. 거인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멜리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알의 아이가 아닙니다. 바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신이라 그러죠. 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바알의 여신도다, 여사지다 라고 하죠.
발이 그리고 이렇게 슬레이어 허접하게 생겼어. 너무 등장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좀 분위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인방은 이용당한 거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멜리산과의 최후의 전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아, 멜리산은 이제 멀티 클래스로 메이지와 성직자의 멀티 클래스로 레벨이 둘 다 30입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높은 거예요. 경험치 맥스까지 뛰어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지 않나? 엄청 높아요. 여기서 못 자네요. 진짜 가진 것도 없다. 뭉크들 말이야. 너무하네 진짜. 히린. 히린이지. 히린 계속 게임 계속 쓰면 되지 뭐. 히린도 밖에 뭐 믿음 가는 게 없다 지금은. 경험 진짜 많이 퍼주긴 한다. 너 레벨업 하겠는데? 무승률 점수. 다 찍었죠? 사자가 쓸 수 있는 거지. 다 쓸 수 있죠. 쌍수는 1만 찍으면 너무 약하니까 의미가 없고 내려갑시다. 쌍수가 생각보다 별로야. 다 안 찍으면은 너무 별로고. 세 개 안 찍으면 안 쓰니만 못한 것 같다 진짜. 자 가자. 한번 싹 갈아엎고 갈까? 용병 있네? 아이 깜찍하게 활질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잘 가시고. 어차피 떠나는 길 돈 바리바리 썰고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꽤 길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이 게임 끝날 때 되면은 자 어디.. 아 맞다 그 간이차원물을 가는 거죠. 그 전에 일단 우리 단골 상점부터 갑시다. 정말 발 속에서 3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도 오래해서. 근데 제가 또 꾸준히 했어요. 옛날에는 하루에 50분 하나 50분짜리로 끊어서 얼마나 했지? 몇 주에 한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해가지고 한 달 컷을 해버렸어요. 다이아몬드보다 왕의 눈물이 훨씬 비싸. 자, 팔자. 이 저런 무기는 낄 때가 안 됐지. 내성불림 있어? 야, 너무 많다, 야, 근데. 야, 4만원. 이거 못 끼고 있냐? 로브 안 끼고 있어, 얘? 선언 로브 빼봐. 못 끼나, 이거? 로브가 약간 제한이 좀 심해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낄 수 있네. 야, 이거 안 끼면 안 되지. 내성 굴림에 마저 올라가는데. 그냥 끼면 개이득이죠? 몇이냐, 방어도 지금. 그냥 똑같구나? 아, 내성 굴림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성 굴림이 정말 좋기 때문에. 야가슈라 병사 아직도 있어? 아, 끈질기냐 쓸데없이. 이제 가이샤원으로 나갑시다. 시라도시 갈 수 있나 한번 볼까? 못 가죠. 망했죠 저기는 이미. 가자. 최후의 결전이다. 킨지 30분 됐는데 어떡하지? 너무 시시하게 끝나겠는데. 이거 끝나면 언제 도달합니다. 마지막 한데 편집 안 해도 되겠다. 할게 없네.
금요일이고. 뒷문 닫았죠? 여기 아니라 따로 가서 싸웁니다. 랩이죠? 나 랩이자 있는데. 아, 깜찍하게 뒤에다 소환한 거야? 아, 깜찍한 녀석. 너는 소환하고 나머지는 칼날 해라. 물리로 잡자, 물리로. 우리 파티 진가를, 아, 둘다 썼나? 오마? 어우, 야. 너만 빠져봐. 어우, 야, 많긴 하네? 어우, 야. 잠깐만, 이리 와봐. 아씨. 경험치 얼마 주는 거야, 얘네들? 경험치 안 주냐? 아, 잠깐만, 너무 얕봤구만, 내가. 잘못했구만. 죽었다, 너는. 칼날 방벽 쓸줄 몰랐어. 저건 충격적이야. 너가 자기 버프 없는 게 너무 끔찍하다, 야. 해도 못 데려가잖아. 한번 써 해볼까? 아니야, 하지 말자. 골렘 소환해, 골렘 소환해요. 골렘 소환하고. 지쳐버렸어? 아, 왜 지치고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짜증나네. 너가 자기 보호 스킬이 없는 게 너무 끔찍한데? 얘는 있어야 되는데. 얘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쓰자. 가자! 저그노트. 그러면 덩치가 커서 못 들어옵니다. 뭐 이딴 소리 아니죠? 들어와라. 너도 이제 우리 파티의 일부야. 들어왔다. 아슬아슬했어. 점프해서 죽이자. 조금 정도는 시간 끌어도 문제 없잖아. 뒤에 소환되는 게 있긴 한데 저그노트가 몸을 대줄 거야, 아마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대기해라, 너는. 아, 너도 대 버프 다 걸었지. 좋아. 아, 너도 이거 걸어야지. 야, 바본가? 야! 식으러 가. 아, 너는! 이거. 넌 타격 준비해. 침묵을 걸까? 침묵 걸지 타격 걸지 중요한데. 침묵 걸자. 아직 안 썼으니까. 어디 보자. 직발로 쓰게, 설마? 침묵 걸어. 그렇지. 너무나 아름답다, 야. 잠깐만. 일단 걸었어. 걸었어, 좋아. 당연한 순서를 써야죠. 상급 저주 먼저 걸고요. 괜찮지? 발리가 버틸 수 있지? 발리가 버티는 걸 전제로 가야 돼. 여기가 다 감속 걸고요. 살아야 되니까. 반짝으로 쓰고요. 유성도 떨궈, 이러다 죽어, 얘네. 얘는 죽으면 말짱 깡이야, 다시 해야 돼. 떨구고. 여기다 반짝가루 떨구고. 실명 있지 않냐? 실명 쓰고. 빨리 가, 야, 빨리 가. 넘어졌냐? 이거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이러면은? 침묵도 쓰고. 보호지식 쓰고.
일단 걸건다건거 같다. 네, 쓰고 이거 적어 놓다가 쓴 거지? 아니냐? 잠깐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아, 제발 먹어라. 못 먹으면 넌 죽는 거야. 내가 죽이는 게, 제가 쟤 맞아 죽기 때문에. 아, 걸려 있는 거야? 뭐 상급 저주? 쓴 기억은 나는데. 주문탁 쓰고 또 먹고도 그렇게 처맞으면은 내가 뭐가 되니? 빨리 마무리하자. 솔직히 게임 끝났다. 한번더 써. 뼈 칼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좀 꺼져봐. 왜 이렇게 아파해? 방어관통. 이거까지만 쓰면 딱이야. 너 채워. 아, 이게. 자이라 빼. 물량 먹어. 중국 빼. 물량 먹어. 좋아. 잘 해봐. 플레이터 소환하고. 얘가 중요하다. 얘 진짜 중요하다. 큰 역할 맡고 있다, 지금. 주인공한테 써줘. 주인공이 몸 돼야 돼. 야, 저거노트가 1대1을 떠? 주제도 모르고? 뻗었네, 쟤 벌써. 아니야. 너 아직 갈때 아니야. 이거나 잡아. 재생 걸었으면은, 어느 정도 버틸 겁니다. 잠복도 소환해서 몸빵 대고 있고요. 야야, 너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었냐? 야, 강하긴 한데? 생각보다 훨씬 센데? 나 얘가 이렇게 셌던 기억은 없는데. 내가 약한 건 아니겠지? 잠깐만. 이거 조금 위험한데? 넌 침묵 걸고, 넌 회복해야 돼. 아유, 갑자기 확 어썸해졌는데? 어딨냐, 얘? 였구나. 비코니아가 몸 대고 있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야. 빨리 가. 둘이서 마구마구 때려주는 거야. 야, 비코니아 회복해야 되고. 빠져. 비코니아 이거. 걸어. 아, 저거 통하지? 너무 면역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유성 떨구 여기다가. 아니야, 재생 있어서 버티죠. 버티죠. 물량 먹고요. 버텨. 순위수 나왔어. 쟤네 밀어냈고. 야, 얘는 맞으면 호가. 얘도 빠져. 한 바퀴 돌려, 한 바퀴 돌려. 야, 너는 어디서 맞고 있는 거야? 얘 어딨어, 얘? 순이스한테 맡겨, 순이스한테 맡겨. 아니야, 너 회복해서 지금 못 쓰는구나. 순이스 잘 버틴다, 야. 저거노트, 순이스. 야, 설 플래네타 없이 가는 거야? 조합 좋은데. 얘 너무 세서 감속이 안 통해. 오벨이야. 에듀는 안 된다, 맞으면. 너도 빼고, 발리거 쓰고, 때리고, 일로 와. 써. 쟤만 눕히면 돼. 길게 볼거 없어. 그렇지. 몇이야? 5만? 2500. 좋아. 좋았다. 깔끔했다. 너무 준거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야, 이거. 보상 너무 썩었는데? 심한데? 그게 뭐 줘야지. 왔다. 25,000 왔죠? 25,000. 주인공 3만. 깨알같이 주인공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봐.
승률 점수의 7레벨 중 하나. 이제 하이어빌을 못 찍죠? 다 찍어서. 카타나 쓰지도 못하면서 왜 있는 거냐? 아, 찍을 수 있구나. 내가 안 넘겨서 그렇구나. 줄거 없잖아. 없어. 에너지 칼날 드래곤 숨결. 드래곤 숨결 주자. 너 개인 있으니까 그래도. 아, 근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해키샷 소환 너. 줄거 없다, 야. 멜리사 어디 있더라? 기억 안 나는데? 여기서 뭐 정보를 주는 거 아니었나? 일단은 모든 시련을 클리어했습니다. 레비저도 죽였고요. 레비저 진짜 셌네요. 이상한 거좀 들고 있지 마. 힘 이런 거왜 들고 있는 거냐 대체? 힘이 뭔 소용이 있다고 얘한테? 가자. 아, 이걸로 나가는 거구나. 마지막을 장식할 준비가 됐다. 갑시다. 야, 너무 한 시간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몰랐구나. 아래 지금 안 치렀냐, 나? 아, 이거 안 치렀구나. 몰랐지. 아바지발 죽이고 떴는데 내가 못 봤나 봐. 응? 우리 간섭 없이 너가 승부를 보길 원했다. 다쳐지죠, 분? 뭐 어쩌라고? 버그 걸린 거 아니지? 어떻게 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 아, 스탠바이 하라고 나한테 준비기 시간을 준 거구나? 아, 여기 조용한가 했네. 야! 보여줘라. 정령왕. 플래네타. 너는 얘는 대기. 얘는 해제해야 되니까. 아니면 너도 그냥 에너지 칼날 써라. 어차피 첫 턴인데 뭐. 뭔 일 나겠어? 각자 가서. 신탁 쓰네? 일단은 가서 붙어 있어. 좋아. 근데 니가 쳐맞아. 비코니아, 아, 비코니아가 저기 있구나. 자, 넌 썼죠? 언제나 같은 콤보 갑니다. 감속. 반짝가루. 야! 아, 뭐 저렇게 죽어! 아이씨. 아, 안 되겠구만, 얘네들. 안 되겠구만, 안 되겠어. 그냥 소환이나 열심히 해. 너 소환하고. 아, 너무 애매해, 자이라. 좋긴 한데. 능력 자체가 너무 애매해. 준비해.
아이고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뭐 가자마자 처먹고 시작을 하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점사야 점사야 대세는 점사야. 죽진 않겠지? 3명 충전해주고. 신탁 써주고. 그렇지. 어디서 건방지게 해쳐. 아 진짜 존나 짜증나는데 진짜. 그만 좀 써 투명아. 투명감지 4명 있는데 지금 너무 억센거 아니냐? 그렇지. 끝난거야? 도적으로 나왔네? 어 개징그러. 저기만 저래. 기분 나쁘게. 가자. 레벨업 하나 없냐? 마지막인데? 아 주인공이 3만 남았네요? 진짜 경험치 확 퍼준다. 거의 이제 만경험치에서 230만 남았어. 6인팟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했는데 진짜 많이 주긴 한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시간이다. 최종 보스전이다. 멜리사는 플러스 4 이하 무기 안 통하는 걸로. 이상 무기 아니면 안 통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니까 다 통한다는 거지 지금 내 파티는? 최소 플러스 4니까? 심혈 참발에 들여놓자 당신 문득 어떻게 이게인이 그것을 느껴주는지 의아해졌다. 이곳은 바알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확 예뻐졌죠? 너무 늦었어 너는. 석방 때리고 시작하자 깔끔하게. 안 통하는구만. 다 자연스럽게 안 통하는구만 아주. 준비해 준비해. 난 질 생각 전혀 없어. 준비해. 좀 때리다가 소환하자. 당장 소환하는 건 좀 역겹다. 아 왜 너만 자꾸 안 쓰는 거야? 야 얘야 자 나와볼래? 굉장히 고통받고 있구나. 이거 그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당연한 거죠 최종 보스인데. 난 널 상대할 시간이 없어. 지는 녀석들의 대사죠 항상. 내가 약해서 진 게 아니다. 시간이 없어서 떠나는 것 뿐이다. 사기꾼 새끼들. 지금이 진정한 타이밍이지.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그냥 가서 싸워줄 의리가 어딨어. 준비해 준비해. 가서 갖고 올걸. 한 바퀴만 싹 돌려. 좋아 됐죠. 아 첸 나왔네 이씨. 큰일났다 야. 첸 제 트롤인데. 일단 노립니다. 야 넌 밖에 대기하고 있어. 괜히 긁어부수는 내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얀서빌 저걸 타격으로 빼고 싶은데 이거 그냥 이거 빠지냐 이걸로? 채찍으로? 아 왜냐면 저거는 안돼. 왜냐면 타격은 멜리사한테 써야돼. 주문 함정 있을거야 당연히. 이레니쿠스도 있고 킹각스도 있었는데 무조건 타격은 아껴둬야 되고. 보호채찍 일단 뿌립시다. 여기서 과소비했다가는 큰일나기 때문에.
그렇지, 열심히 때려. 그렇지. 아, 깔끔하게 제압했죠? 무척 깔끔했어요. 넌 나가, 넌 나가, 넌 나가. 넌 왜 여기 있어? 뭐야, 얘네? 아, 이거 쓰면 안 됐는데. 상급 썼어야 되는데. 미래 지향적으로다가. 퍼뜨려, 퍼뜨려. 가서 이거 누르고 와. 어. 아, 네가 누르면 안 됐는데. 아, 몰라. 눌러. 잠시 동안 메리산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4개 있으니까 당연히 네 번이겠죠? 건방진 녀석. 키린도 이래서 많이 있는 것이야. 때려줘, 마고. 침묵 걸 수 있냐 지금? 네가 써야지. 아, 웃기지 마세요. 댄스질이 어따 대고 건방지게. 야, 침묵 써 빨리. 뭐 하는 거야? 침묵 썼어? 방금 날라가서 튕겼나? 나 첸 첸 첸 꺼져 꺼져 꺼져. 이 새끼 이거 적이야 사실 쟤는. 이렇게 힘들 게임 아니? 음성 한번 불어. 음성 한번 불어. 어, 그렇지. 첸이 해줄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멜리산 멜리산 일단 멜리산 일단 멜리산이야. 죽기 전에 죽인다. 너무 강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밀쳐내고요. 또 런하죠? 더러운 녀석. 여기서 대기 안 되나? 잠깐만. 일단은 저 일단 너를 해제하자. 어, 기술 쓰는 건 조금 아까우니까 지금 상황이면. 잘했어. 야야야, 자이라, 너 혼란이냐? 아, 무슨 저런 거 걸려 지금 시대 건너뛰는데. 야, 혼란 같은 걸 잘 안 걸리는 주문 걸리면 어떡하니? 아, 진짜 기절해 버렸잖아 이모엔. 병원 침대 세워. 얘가 제일 한적하죠 사실. 전투 실을 생각을 하면 언제 오냐 쟤. 너희는 소환. 해키샤 소환하고. 해키샤 소환하고 신성아님 쓰고. 너도 신성아님 쓰고. 의외로 괜찮은데 좋아. 여기까지만 시동 걸어놓고 가자. 설이 나왔죠. 아, 얘네 좀 쎄. 조금 센데. 연구 가능하냐? 연구 통하냐? 이건 혜성이다. 솔직히 이건 혜성이다. 혜성 두 개밖에 없어서 좀 아깝긴 한데. 어, 여기서 소모 없이 잡아놔야지 내가 편하지. 써봐. 그렇지. 어, 그렇지. 이렇게 이제 허트려서 제일 센 놈 못 때리게 하고요. 알았어, 때려. 나 모르겠어. 누구 노리는 거야? 이모야 노리는 거야? 한복 돌아오는 거야? 뚱뚱해서? 아유, 한심한 녀석. 아, 눈보라트를 못 때리고 있네. 이걸 일단 죽여. 얘로 죽이면 되죠? 좋아. 바꿔. 야, 좋다 저. 역시 괜찮네. 역시 괜찮은 장비야. 야, 핵기샷 둘 버리고 왔어. 그건 아니죠. 아, 진짜 역겹네요. 아, 너 이거 버프 거냐? 누구 맘대로. 대바 소환 해야겠는데 슬슬? 레벨업 했죠, 주인공? 이상하게 레벨업을 해버리네. 끼고 싶은 거 없는데? 힐링도 바로 쓸 수 있나 배우면은?
아니야, 방금 써서 못한다. 빨리 때려 때려. 아, 이건 좀 오바죠. 일단은 제 점사에 감속 쓰고요. 반짝가루 없냐? 너 감속이지. 네가 감속 쓰고 그러면은 얘가 반짝가루 써. 아, 반짝가루 아직도 쓰네. 슬레이어 세거든요? 엄청 세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날라가냐 쟤. 그리고 이거 위트위트한데 좀? 위로 하나 넣어? 근데 위로 잘못 넣었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리가 저기로 날라갔네. 소환해. 야, 주문 진짜 잘 짜오긴 했다 내가. 비코니아 빠져. 비코니아 낄 때 아니야 지금. 칼날 방법 있잖아 이제. 시간 정지. 자이라 안 돼. 야, 자이라 40이야. 아, 자이라 죽겠는데? 아, 너무 욕심냈다. 야, 자이라 체력 관리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야, 즉사 날라오는 거 아니냐? 아, 이미 시험 들어간대. 아씨. 아, 나 부활 주문 지금 안 넣어놨어. 아, 그냥 먹고 할 걸 그랬나? 일단 핵키샷 빼. 핵키샷 빼고 레벨업 하고 아무거나 하고. 나가서 소환하고 있어. 소환할 게 있냐? 넌 있지. 넌 있지. 너 자이라가 소환해야지. 자이라가 비니까 전투에서. 얼마 안 남았다. 지어 짜네 막. 이것도 소환해. 언제 첫 거냐 저거. 대바 소환해. 대바 소환해. 대바 소환 안 했다 야. 여기까지 오면 대바 좋지. 빨리 소환해. 그렇지. 공기 정력 하나 나왔네요. 하나여도 좋아. 이길 수 있어. 야, 결국 소환까지 이렇게 다 꼬라박네. 아무튼 심리가 칼날 방벽 쓸 텐데 일단 이거 갑니다. 이거는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 죽음? 핵키샷 보내자. 네가 몸 돼. 하나 끌어가면서. 아이, 뭐해. 가라니까.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아, 멜리샨 안 나갔네? 야, 멜리샨 때리면 나갈 겁니다. 와, 야, 아프다. 진짜 아프다, 야. 아직 아껴. 아직 아니야. 아직 체력 관리해. 아직 체력 관리하고. 비코니아 빠지고. 이러면 타겟팅 안 되겠지, 비코니아가? 왜 이렇게 못 싸우냐? 그렇지. 아직 멜리샨 멍 때리고 있죠? 점수 안 하니까 체력 관리 해줘야 돼. 발리가 죽어. 아, 발리가 카타나 있잖아. 아, 이게 그거잖아. 그 죽음의 그룹인지 뭔지. 아, 왜 얘네 그거 안 때리냐? 대발을 안 때리냐? 체력 관리 다 됐죠? 비코니아 노리는 거야? 비코니아 80이야. 안 죽어. 야, 얘를 노렸어. 에드윈을 노렸어야지. 방어막 쓰고 좀 난리 났죠? 고민되는데? 칼날 방벽 깰지 말지 고민되는데? 깨자. 미리 깨놓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지. 이거 두 개지나. 아, 그럼 지금 쓰면 안 되네. 침묵을 쓸까? 아, 침묵은 쓰기엔 너무 늦었나? 야, 그만 소환하자. 이 겟. 체력 관리만 해주면 된다. 비싼 물약 다 처먹어.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악마고 뭐고 그냥 대바한테 죽었어. 악마가. 해초 지금 완전 바보 상태야. 야, 너무 편한데?
틱톡 많으니까? 아, 순간적으로 죽은 줄 알았네. 아, 위저. 약해 빠진 녀석. 부활 막대도 스탠바이 돼 있다 이제. 그거 하자. 이제 슬슬 뗄 때가 됐어. 그 콤보를 할 때가 됐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속 있냐? 있다. 이거는 점사하고 위험한 녀석 죽이고 오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솔라 나오는 거야 여기서. 가능하냐? 솔라? 솔라 궁이라서 안 돼. 죽여야 돼. 아야 좀 때려봐. 안 되겠다 야. 아야 미안하다 야.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야. 발리가 야 발리가 뺏겼어 야. 발리가 풀버프인데 뺏겼어. 아 미친 거 아니냐? 대바를 보내야겠구나. 대바한테 화살 발사 시켜놔야겠네. 가속 쓰고요. 설마 여기 이 상황에서 제일 노리겠어?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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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려. 쓰지 말고 노려. 솔로만 어떻게 꺾어봐. 오씨 미친놈들. 아 잠깐만 뺏겼냐? 빨리 가? 아 솔라 노리라니까. 아 불러와 불러와 불러. 아 이거 마법으로 잡아야겠는데 이 정도면. 아 이거 어떻게 패서 오지 이거? 때리면 뺏기나? 때려봐 한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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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었어. 뺏었다기보단 원래 내 거잖아. 원거리 위험한 듯이 쓸 정도면은.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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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원거리 방패로 바꿔. 잠깐만 잠깐. 야, 원거리 방패 없냐? 빠른 수압 빠른 수압. 이 새끼 어디다 숨겨놨어? 아 이미 끼고 있구나. 원거리 방패로 수압.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아 이거 죽겠는데? 발리가 빠져, 발리가 빠져. 아, 야, 아 이거 세다 야. 솔라 너무 센데? 오벨인데? 끌고 오자, 어 끌고 오자. 불러와, 불러와, 불러와. 입국 같아, 입국 같아. 솔라 왜 이렇게 빨라? 야야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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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 자이라 기술 없구나 지금. 자 돌려 돌려 돌려. 어 선 타겟팅 됐죠? 솔라를 죽여야 되는데. 죽은 거야? 발레가 위험하다? 막고 있는 거야 뭐야. 야 일단은 쟤 죽여. 핀도 죽여. 너 너무 지금 헬인데? 좋아. 어 어떻게 잘 갈무리 된 것 같다? 아 너무 강하다 근데 얘네. 인간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때려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리 거 빼주고. 모이시고. 아직 다음 하나 더 남았잖아. 그러면은 어 체력 다 찼네? 물약으로 채워. 아 너무 체력이 채우기가 많다. 물약으로 채우기에는. 뭐 없냐? 아 너 이거 말고 치유 마법이 있지? 씁시다.
이거나 써라. 쓸게 너무 없다, 야. 이제 완전 소모전이야. 좋아. 너쓴거 맞니? 왜 이렇게 차질 않냐? 가자. 노보프로 간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에 맡겨야지. 너무 많이 썼어. 소진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진짜 운으로 가야 된다 이제. 너안 썼지? 너쓸거 없지? 아, 안 썼, 아, 다쓸게 진짜 없구나. 아예 없구나, 그냥. 침묵 있지, 아직. 침묵 아껴놨지. 내리산 점프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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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멈춘 거죠? 먹었어, 물량 먹었어. 노려. 피코니아 안 돼, 피코니아 보면 안 돼. 멜리산 어딨니? 뭐가 멜리산이니? 멜리산 두 칸이야? 두 칸은 좀 힘든데? 잠깐만. 두 칸은 좀 힘든데? 이거 유성 써서 한번 흐트러놔야겠다. 안 되겠다. 유성으로 안 흐트러지니? 그렇지. 어그로. 멜리산 노려. 너삥 돌아. 너무 헬인데. 잠깐만. 너무 헬인데. 1대1이야. 아씨. 노프는 좀 너무 헬인가? 없는데 이제 버프 걸고 물량 먹어야 되나? 일단 너는 가속 물량 먹어. 너도 먹어. 그리고 너는 가속이 있잖아. 가속 물량이 아니라 흰각스가 있으니까 써두고. 깝깝해졌는데? 이거 아직 마지막을 위해 아껴둬야 되는데. 방어관 통을 걸자. AI 끄고 이동합니다. 아직 이동하면 안 돼. 1, 2, 3, 4, 5. 방어 좋아. 있냐? 방어 좋아. 썼겠지? 썼죠? 비칼 없냐? 너도 아까나 그럼. 해서 이제 가자. 지폭 쓰자. 골을 보니까 소환인 것 같은데, 이번 파트가. 썼죠? 얘는 가속 쓴 거죠, 지금? 이거 걸고. 잘좀 기술 써보자. 대바 소환 쟤도 남았죠? 아, 완치를 왜 걸어줘? 미쳤냐? 감속 걸고. 셔터 먹었어. 반간 걸어, 그냥. 셔터 먹어서 하지 마. 실명 걸어. 좋아. 야, 뭐 랜덤 소환이냐, 너? 아야, 더 열심히 때려, 더 열심히 때려. 된다. 들어가고 있어. 혹시 너 밀쳐가지고 풀었냐? 오반데 위로 걸어. 빨리 위로 걸어. 빨리 걸어. 야, 위로를 왜안 걸어? 뭐 하자는 플레이야. 맞아 죽었어. 아, 오바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얘네. 물량 먹여야겠는데? 야, 내가 또 물약이 한 물약이 있거든? 아니니? 물약은 필요 없다고 버렸나? 에이. 버렸나 본데? 큰일 났네? 저것도 일단 빼봐. 야, 좀만 대기시켜주지. 치사하게 이렇게. 나 긴박하게 만들 거야, 자꾸? 이놈의 게임 안 되겠구만.
불딜 들어오지 저거. 갑시다. 방간 실명으로 가야겠다. 걷는 거 실명. 방관. 대버 소환. 저거. 너랑 너 꽂는 거야. 시계 꽂아.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이길 수 있어. 이걸었어. 때를 일단은. 대부 우리 애죠? 나 석화 푸는 거 있어. 어, 잘 됐다, 야. 이거 푸는 거냐, 석화냐? 해제지. 그렇지, 발리가 해제했고. 해제한 거니? 야, 해제 된 거냐? 해제한 거 맞지? 야! 풀렸으면 싸워! 감히 놀아? 아야 무슨 석화가 들어가냐 근데 내 손굴림이 몇인데? 야 이거 고전 좀 하는데? 강한데? 딜로 죽이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나 방간 써야 되고 실명도 좀 애매하다. 어 사실 이거 걸어. 어 그리고 대버 선하고 감속. 좋아. 섀도우 쪼까 그런데 일단 때려. 일단 때리고 생각해. 몰라. 야 크리티컬 히트 박았는데 저렇게 들어가면 좀 곤란하지. 야 위험한데? 아 이거 빼야겠는데? 아 너무 이거 야 너무 소환을 뭐 저렇게 하냐? 시간별로 소환하네 그냥. 아니야 살아야 돼. 야 오디세이 꺼져봐. 그렇지 지금은 이거다. 마지막 남은 힐링도 쓰고. 얘만 높이면 돼. 힘내. 빨리 갔다 야. 아야 씨. 지팡 써줄걸. 아니 일단 잡았어. 발리가 세운 다음 아이템 매기면 되죠. 끝난 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리가 소생됐어. 야 끝날 때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 아무것도 못한다 멜리산. 4페이지는 오버였던 거냐? 아 괜히 아꼈네. 그냥 몰빵해가지고 그냥 수지가 죽여버릴걸. 아 아 이런 대사가 있구나. 형제를 위해 포기할 것인가. 덜덜 가져가요. 난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 초반 부분만 해도 내거 없어졌다고 개질. 아유 어찌됐건
So, it's finally come down to this, has it? After all we've been through, right from... It seems my promise to Gorion is at last at an end. How glorious to fi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grasp your... 아, 얘만이 힘을 가지라고 하죠. You wish to face the Tain of Ba forever? The time has come to make your choice, Boss. 필요 없습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Then you shall... So you're going to stay immortal? Wow, after all that, we're going to end up on the road again. Your decision has been made, Godchild. 빨리 가는 템 다 내려놓고 가는 거니? 너 꿀템들만 다 모아놨는데. 아, 이렇게 엔딩입니다. 아, 힘들어. 아, 정신없어 이 게임. 나는 마지막 페이지 때문에 기술 아껴뒀는데 마지막 페이지 없이 끝났네요. 멜리산의 야망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야망만이 아니라 척추도 무너졌겠는데 저렇게 맞았으면. 동료들의 얼굴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 민스크 왜 나온 거야? 요시모? 사례복? 사례복 갑옷 입은 것까지? 아, 사례복 뭐야? 존재감 좀 왜 저래? 모험을 해서 끝났지만 다른 모험이 있을 것이다. 저번에는 바알이 됐습니다. 아, 사람들이 날 두려워하고 하지만 나는 그냥 악당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났어요. 난 여기서 이제 필멸자이면서도 존경받게 됐죠? 나는 음유시인을 통해 전설의 영웅이 될 것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선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야, 끝났다. 길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내 동료들에 대한 엔딩이 나옵니다. 볼까요? 도박힘보다는 비커니아는 워터킵에 사는 샤를 믿는 교단을 세웠다. 그러나 수종자 하나가 그녀를 배신하고 원래는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연애 엔딩을 하면은 같이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고 비코니아가 살해당한다 그럽니다. 그녀를 배신하고 모든 떼묻은 자들을 학살하도록 부추겼다. 사는 이에 대해 비코니아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고 다시 렐름을 떠돌았다. 비코니아는 여전히 강력했고 칼림포드를 차지하려는 방패의 기사를 저지했으며 드리즈트 도덴 보디 잡을 때 같이 있었던 애들이죠. 젠타림의 음모로부터 엘프들 도시 설단에슬라를 지키기도 했다. 존 이레니쿠스가 파괴하려고 했던 도시죠. 엘프는 그녀를 받아들였고 엘레심 여왕은 셀다린에 가장 높은 명예를 부여했는데 이는 그녀와 같은 어두운 종족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칭호였다. 비코니아는 무표정으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그녀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나중에 좋은 일을 했다 그러네요. 이야, 이 악인데도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다음. 사실 여기서 선악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 발리가는 바알스폰의 무용담이 끝난 후 몇 년간 모험을 계속하였고 황야를 주로 여행하면서 워터킵이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아스카틀랄로 돌아왔는데 그는 비록 자신의 집에서 명성에 잠긴 삶에 만족했지만 귀족들 사이에 숭비자들이 그를 쉬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는 수석 경감 자리를 맡도록 압력을 받았고 얘가 원래 이제 오동에서 혼자 살잖아요. 마을이 있던 데였죠. 이에 따른 책임은 원하지 않았지만 얼마 안 있어도 도시에 만연한 부패에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야, 정의가 완전 들끓는 녀석이죠. 자신 놀랐지만 그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공직을 맡는 동안 코살라 가문 명성을 회복했다. 아, 그렇죠. 발라가 코살라가 이제 과거에 어떤 악당으로부터 선조가 이제 몸을 빼앗겨서 나쁜 짓을 해서 불명예가 됐는데 그가 공직을 맡은 동안 코살라 가문 명성을 회복했고 발라가는 궁극적으로 결혼했고 그의 삶의 자부심은
유일한 아들인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개혁의 사도가 되어 카울드 위저드를 지도할 것이다. 그 카울드 위저드를 지도한다고 합니다. 레인저와 에드윈. 에드윈 좀 궁금하다.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좀 속이 쓰리지? 아우. 에드윈 도박힌 미댕으로 여행하는 동안 높은 명성을 쌓았고 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는 그 악명을 이용했다. 야, 이거 완전 그 포켓몬스터에서 명예 전당 포켓몬 모이는 것 같은 그 느낌이야. 얼마 후 그는 레드 위저드조차 복종시킬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얻었고 레드 위저드조차 복종시킬 수 있게 됐죠. 그들 최근 들어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었다. 얘도 리더가 되고요. 이간은 며칠 후 그가 쫓겨남에 따라 굉장히 짧은 기간이 쫓겨났고요. 이것은 야심가들이 자신에게 권력이 돌아오는 것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테이에서 정복자들의 짧은 운명이다. 모든 정복자들의 짧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힘으로 올라간 녀석들의 낭패를 본 뒤 유일하게 눈여겨볼 만한 그의 모습은 섀도우데일 엘민스터 본인과 전투를 벌인 것이었는데 엘민스터와 싸웠다고 해요? 짧은 사건으로 렐름의 에드윈의 존재는 끝이 나게... 에? 그러나 에드윈은 지금 어떻게 술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 그녀는 매우 삐뚤어진 여자다. 중간에 한번 여자로 변했었죠, 에드윈이? 엘미스터에게 덤볐다가 여자로 변경돼서 성전환 당해서 술집에서 서빙하고 산다고 하면 왜 이렇게 이 악타입 애들은 고통받냐? 살해복은 나름 잘 풀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모엔? 야, 이모엔 데려가는구나. 저번에는 죽었거든요, 조리 리르쿠스한테. 영원한 아이, 이모엔은 어떻게 되었냐고. 그녀는 오랫동안 도박힘의 그림자 속에서 가려져 있었지만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원하는 데서 그녀의 운명을 찾았다. 그녀는 한동안 캔슬캡에 돌아갔는데 탄탄한 마력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 색들로부터 큰 만족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던 것보다 작았고 그녀가 오래 있지 않았다. 이후 그녀는 켈벤 블랙스테프나 엘미스터 같이 유명한 인사들과 같이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야 근데 엘미스터가 에드윈 이길 정도면 진짜 센가 보다. 거의 최종 보스급인가 본데 그들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격려했다. 그녀의 영향력은 세월에 따라 커져갔고 아마도 네버윈터 전역에 활동한 도둑길드를 세운 것 같다. 도둑길드 세웠습니다. 법사로 유명한 놈이 도둑놈이 된 거죠. 이에 그녀에게 물어보면 그녀는 언제나 너무나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 그녀가 말하길 그래 나야 이모엔이라고. 이모엔 그거 아직도 하냐? 도둑놈 수장됐습니다. 큰일 났는데 여동생 기껏 구해서 키워놨더니 범죄자가 돼버렸어. 바알스폰의 무용담은 자이라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세상의 더 큰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녀의 의무였지만 세월의 지남에 따라 그녀는 점점 여태까지 겪어왔던 싸움을 떠올리지 않게 됐다. 도박힘의 동료로 있으면서 큰 변화와 증인이었던 그녀의 삶이 얼마 더듬는 것임을 깨달았고 소중히 여겼던 자들의 죽음에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시간이 지나서 그녀는 지치지 않는 균형의 투사로 알려졌는데 어떤 때는 하프들과 함께 하고 어떨 때는 함께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녀의 거리를 두고 경계심을 보였고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릴리브 세 번이나 일주했지만 테드는 소드 코스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연애가 안 됐네요. 내가 너무 대충했나봐. 중간부터 자이라랑 연애를 쌌던 걸 까먹고 있어 내가. 처음부터 연애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 혼자 살아. 칼리드가 불쌍하잖아. 자 끝났죠? 나는? 나는 영웅담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이렇게 해서 발더스 게이트 1, 2 다 끝났습니다. 저는 발더스 게이트 3가 나오면 하거나 혹시 멀티 예정이 잡히면은 멀티로 하거나 블랙핏을 하거나 혹은 플레인스케이프 토모드 중간에 나왔죠. 초반 부분에 이제 플레인스케이프 토모드 장비를 DLC로 구매를 했죠. 플레인스케이프 토모드를 또 하거나 다른 이제 D&D 게임 하거나 발더스 게이트 류의 뭐 또 작품 있으면 하던가 하거나 하고 한동안은 뭐 이제 D&D 게임은 아마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고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가게 됐네요. 뭐 수고하셨고요. 이번 발더스 게이트 전부 영상이 2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자 1시간 반짜리 영상도 있는데 2시간 반짜리를 편집을 해서 1시간 반이 된 거기 때문에 매화마다 한 2시간 이상 플레이를 했는데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엄청 많이 플레이한 것 같은데 뭔가 1부터 2까지 싹 돌았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찾아본 걸로는 영문판에 모드가 있다고 해요. DLC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영어에서 번역이 안 됐다 그래요. 아마 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 되지 않는다는.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마 이거 엔딩에서 끝난 거는 다 맞을 거예요. 여기서 뭐 추가가 있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뭐 발로스 3가 나와봐야 알겠죠? 뿅! 수고하셨어요. 아,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뿅!